품격 있는 아재 아즈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어제 이태원 광장에 차려진 시민 합동 분향소 설치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현장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시민 분향소가 한참 차려지고 있는데 이재명 구속, 그리고 맞은편에는 윤석열 잘한다 이런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그리고 헌화와 분향이 시작될 무렵에는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 이렇게 현수막이 바뀝니다. 이 현수막을 내건 사람들이 유가족을 향해서 큰 소리도 칩니다. 누가 놀러가라고 했냐? 뭘 더 해달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유가족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바로 2차 가해고 폐륜 아닙니까? 근데 이 짓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하는 척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냈던 극우단체 신자유연대 김상진 씨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태도를 돌변해서 유가족을 향해서 정치 선동꾼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아 분열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때 윤석열 집 앞에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차량 번호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다가 구속되더니 풀려나고 나서 어느 시점부턴가 윤석열 딸랑이가 돼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추석 선물까지 받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윤석열을 위해서라면 폐륜짓도 서슴지 않는 정치 깡패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설치고 한동훈이 희생자 명단 공개는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는 명단 공개가 폐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섰습니다.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한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검찰 앞잡이 노릇을 하더니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마저 그 짓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네 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유가족 당사자가 신고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네 건의 신고를 누가 했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대상은 민들레 그리고 더탐사가 한 달 전에 희생자 명단을 공개를 했었죠. 근데 이때 이름 석자만 공개했습니다. 거기에는 나이도 성별도 거주지도 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이름 석자만 공개를 했어요. 그나마도 일부 유족이 원치 않는다고 의견을 밝혀와서 나중에 일부를 삭제하기도 했죠. 이름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명단을 제공한 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런 논리인데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언론이 공개한 법무부 인사 명단입니다. 검사 수백 명의 이름이 그대로 공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명단에서는 검찰 서기관급 인사발령 명단이 발령지 직책과 함께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특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 명단 제공하고 공개하면서 당사자들한테 일일이 동의 여부 확인했습니까? 이 명단을 제공한 건 정부 부처예요. 법무부예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관리 주체입니다. 이게 위법이면 장관은 교사범입니까?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공직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공공정보에 해당이 된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민간 영역 한번 보죠. 불과 며칠 전에 조선일보가 삼성전자 임원 인사 명단 18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98명 인사 명단을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예요. 롯데그룹 임원 승진 명단 뭐 이런 거 해마다 여러 건씩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죠. 이거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름, 직책까지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예요. 기업 인사 명단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일반인들 부고가 이렇게 신문에 공개가 됩니다. 망자의 이름은 물론이고요. 그 유가족의 명단, 직함까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과 전화번호까지 관련 정보가 모두 공개됩니다. 이런 부고 기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돈을 내고 광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유명인이다 또는 언론계 인사다 이런 경우에는 유가족의 동의 절차 없이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형 참사 때마다 희생자 명단이 공개가 되어왔는데요. 이번처럼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독 정부와 여당이 이 명단 공개에 대해서 문제 삼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이름도 얼굴도 그 사연도 공개되는 걸 막아서 사람들이 그 희생자나 유가족한테 공감을 하거나 감정이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피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하필이면 그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명단을 공개한 매체가 윤석열과 한동훈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가장 눈에 가시인
그 매체가 공개를 한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를 한다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뭐 언론 윤리나 언론 보도준칙 이런 건 다 차치하고 법을 위반했다, 법령을 위반했다라는 건데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기본 전제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나마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년 전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해설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망했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 사망자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공개가 되면 그거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자의 이름 석자를 통해서 유족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또한 살아있는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중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 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도 정보 주체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지만 생년월일의 경우에는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 여러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 없이 생년월일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살아있는 경우에도 생년월일까지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이름 자체만으로 당연히 개인정보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은 물론이고 해설서에도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근데 뭘 조사한다는 겁니까?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 이 사람들의 심기를 경호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아침 뉴스 공장에 희생자의 아버지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고 최유진 씨 아버지 최정주 씨가 딸의 사진까지 들고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 명단 공개 논란에 대해서 명단이 공개되고 그리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추모 미사를 지내면서 희생자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을 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그 현장에 갔었대요. 추모 미사 현장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 11월 중순에 그 청계광장에 있었던 정의구현 사제단 전국대표단의 그 미사에 제가 참석을 했고요. 참석한 이유가 아이들 이름을 직접 하나하나 호명해 주신다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그 정의구현 사제단 김영식 대표 신부님께서 아이들 이름을 불러줬는데 저희 딸의 이름도 크고 또렷하게 불러주셨고 그 순간에 굉장히 많은 위로와 위안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이름도 모르는 채로 잊혀지는 게 너무 싫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158이라는 숫자에 갇혀서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20년, 20몇 년 동안 이름, 불리던 이름이 있고 사진이 있고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이름도 불려지지 못한 상태로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잊혀지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부터 제일 먼저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하고 나서 준비를 한 것이 그 영정사진과 위패가 있는 분향소 그리고 추모 행사에서 추모제에서 아이들 이름을 사진을 부르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이태원에서는 49제를 맞아서 추모제가 열립니다. 아마 이 현장에서 희생자의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다시 한번 불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가족협의회가 스스로 이 추모제의 명칭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월호 때 정부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입 닫고 있으라고 합니다. 싫다 이 자식들아.